네, 2조 달러에 달하는 슈퍼 경기 부양법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 법안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2조 달러 예산을 또다시 요청했습니다. 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프라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 2조 달러 예산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프라 사업을 통해 도로와 항구, 그리고 공항 등 재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인프라에 대한 예산 논의는 다음 달 말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